네, 국제 유가가 12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WTI가 122달러 선까지 올라갔고 지금 두바이유도 117달러 선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네. 전망이 또 150달러까지 네. 나왔고요. 참 답답하네요. 그렇죠. 예. 뭐 유가가 어저께 보시면 유가가 좀 하락할 수 있는 요소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특이점이 뭐냐면 그 미국의 원유 재고 발표를 하는데 예. 원유 재고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늘어나는 부분들을 보여줬는데 그럼 그때 발표하고 나서 유가가 좀 조정을 받다가 바로 그 하락을 회복하면서 오히려 더 신고가를 내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원유 재고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보신다면 휘발유라든지 히팅가스라든지 뭐 이런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예. 그 기름에 재고가 계속 줄어드는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기름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유가 수요가 지금 엄청 나다라는 것이고 그 얘기는 원유 재고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논리를 좀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수요가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공급이 늘어나줘야 되는데. 뭐 러우 전쟁이 지금 이제 100일이 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해결 기미는 없죠. 뭐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반에는 뭐 이란 뭐 제재 완화한다 뭐 이런 얘기 막 설레발 막 치다가 지금 아무런 내용 없고요. 예. 베네수엘라 뭐 제한적으로 원유 금수 조치 풀겠다 했지만 아무런 어떤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시장에서는 처음에는 그런 거에 환호했다가 지금은 뜨뜻미지근한 이유가 뭐냐면 이란 제재 혹은 베네수엘라 제재 해제하는 건 좋아. 근데 언제부터 기름을 퍼낼 수 있는데 아 그거는 뭐 시설 복구하는데 1년 걸려. 뭐 이래 버리면은 시간이 더 걸리니까요. 예. 예. 지금 필요한 건 지금인데 1년 뒤에 기름을 빼면 뭐하냐 이런 심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급 자체를 못 찾고 있다는 부분들이 가격을 계속 올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상하이 봉쇄 해제 그러니까 중국이 봉쇄가 좀 완화되는 부분들이 결국 생산을 늘리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또 석유 수요를 늘리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유가가 지금 오르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천연가스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약간 이슈가 좀 있어서 하락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고유가, 고에너지 시장은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자 전반적인 이제 내용 흐름을 좀 짚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투자 포인트를 찾게 되면 이제 정유주들이라든가 네. 올라가는 에너지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오늘 장에서 좀 꿈틀거리고 있기도 하고요. 네. SOIL도 그렇고요. 네. 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 섹터를? 뭐 에너지주들은 저는 예.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엑슨모빌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미국의 최대 정유회사인데. 뭐 계속 신고가 행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유가가 하락할 수도 있겠죠. 뭐 120달러 갔던 것이 다시 뭐 110달러 혹은 100달러 초반까지도 하락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정유주가 하락한다면 오히려 저는 매수 관점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에너지 가격은 다른 거하고는 다르게 예를 들어서 철근 가격이 올랐다고 하죠. 그 철강석 가격이 올랐다고 했을 때 철강 업체들이 가격을 바로 올릴 수 있을까요? 바로 못 올려요. 흐름을 보면서 아 이제는 우리가 올려야 된다 했을 때 올리는 것이고요. 뭐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에너지는 가격이 오르면 바로 기업들은 가격을 올립니다. 왜냐하면 당장 뭐 선택권이 없고 또 일반 소비하고도 바로 직결된 부분들이다 보니까 반대로 또 가격이 내리면 바로 안 내리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에너지 관련해서는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기업들은 계속해서 가격을 바로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설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은 쉽게 안 내린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휘발유 가격 같은 것도 보신다라면 지금 그나마 세제 혜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게 2,000원 초반 정도 선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만약에 세제 혜택이 없었으면 지금 벌써 거의 3,000원 언저리에 왔을 거예요. 지금도 2,000원 중반대도 그쵸? 많더라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 자체는 에너지, 그러니까 바로 가격을 전가할 수 있다는 예.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업체를 계속 주목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이 원자재 관련해서 급등 이슈를 가지고 있는 곳은 네. 얼마나 전가를 빠르게 시킬 수 있느냐 이쪽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쵸. 하셨는데 그런 포인트에서 정유주가 그쵸. 왜냐하면 다른 데는 예. 바로 전가를 못하니까 오히려 적자, 특히 식품주 같은 경우 예. 뭐 가격 못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가는 비싸지고 그러면 오히려
매출은 높아진 것 같아도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드는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좀 차트들 좀 보겠습니다. SOR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오르는 흐름이고 오늘장에서도 이 섹터가 좀 정유 쪽은 또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어떻게 좀 흐름을 체크할까요? 뭐 SOR 필두로 해서 정유사들 그 유가가 본격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예. 5월 중순부터 보시면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V자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정 없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고. 네, 전고점도 넘어섰네요. 네, 고점도 돌파시켰고 예. SOR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건 그냥 만약이 가설입니다. 화재 사건이 없었다라면 5월 중순에 화재 사건이 없었다라면 지금 15만 원도 가 있었을 수 있다. 그런 예.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충분히 화재로 인해서 어떤 매출, 영업이익 타격은 제한적이라는 것은 이미 확인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뭐 꼭 이것 때문에 올랐다, 뭐 떨어졌다라고 말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예. 조선주들, 특히 현대중공업 계속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 에너지 가격의 흐름을 보시면 브렌트유의 가격이 비쌌던 것이 WTI 기름이 쫓아가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천연가스가 비쌌고 유럽의 천연가스는 쌌는데 유럽의 천연가스의 가격이 미국의 천연가스를 따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는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같이 비싼 가격에 연동해지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운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메리트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의미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브렌트유가 상대적으로 비싸도 잘 팔리는 이유가 유럽에서 가까우니까 운송비용이 싸기 때문에 그게 비싸더라도 그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비싼 게 이게 이제는 운송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 석유를 가져올 수 있느냐? 가스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렇죠. 내가 예. 얼마나 주더라도 받아올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커스에 맞춰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LNG 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요는 조금 더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럼 조선사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조금씩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유가 상승에 에너지 가격 상승에 이런 조선주들 좀 앞으로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저는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어쨌든 최근에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예. 가스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오르지 못했었던 부분들 본다라면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지금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그럼 최선호주 좀 꼽아볼까요? 어떤 쪽 보세요? 저는 어쨌든 이제 유가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스 같은 경우는 좀 하반기로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상대적인 비수기 아니겠습니까? 겨울보다는 예. 여름이 조금 난방 수요도 좀 줄어들기도 하고 물론 발전 관련된 수요는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난방 수요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가스는 아무래도 이제 가격을 바로 전가시키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가스 차량, LNG 차량이 있긴 한데 LNG 차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어쨌든 에너지 가격 상승은 정유주들의 조금 더 수혜가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SK이노베이션을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그동안 SK이노베이션이 유가 상승에 그렇게 많은 주가가 맞아요. 반영을 예. 해주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GS라든지 SOL 같은 경우는 상당한 반영을 해주었는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정유회사야. 근데 요즘에는 전기차 배터리 회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예. 이상하게 좀 못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어찌되었든 여전히 캐시카우는 정유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배터리는 여전히 적자입니다. 적자가 축소되고 있는 것이지 이쪽이 어마어마한 흑자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정유 사업이 여전히 주력인데 이것이 조금 그동안 좀 소외받았고 이 부분의 이제 실적이 그 주 단위 혹은 한 달 단위로 예상되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예상 실적이. 예. 그럼 그런 부분들이 뒤늦게 좀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한 일주일만 보신다면 엄청 많이 올랐어요. 20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그러니까 SOE하고 GS하고 비교해 본다면 물론 SOE, GS도 예. 최근 한 2주 사이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그거에 비교해 본다면 좀
더 많이 오르고 있다.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외국인 기관 쌍끌이매수에 상당히 계속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거 본다라면 저는 SK 이노베이션 충분히 현재가 공략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한 23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일단은 직전 고점 때 27만 원대까지의 상승은 좀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정유 관련해서도 보고 이제 2차전지 사부는 성장성은 계속 지속이 될 거니까 네. 이쪽도 보면서 SK 이노베이션을 이제 최선호주로 꼽아주신 건데 지금 한 최근 거래일 동안 10% 넘게 13% 이상으로 네. 올랐지만 지금부터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뭐 어쨌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OL, GS 모두 올라왔어요. 계속 오르고 있고 같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물론 이제 신고가 내는 종목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예. 같은 상황에서 못 올라갔다라면 키 맞추기 상황이라면 SK 이노베이션의 상승 탄력도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얘기 들어봤고요. 오늘은 강보합권 24만 2천 원 흐름인데요. 목표가 26만 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